네, 연준의 긴축 정책, 뭐 0.5%는 이미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지금 0.75% 얘기도 계속 나오면서 굉장히 매파적, 강경 매파적인 좀 그런 상황들이 흘러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이제 0.5%는 제가 봐도 이제 99%. 근데 0.75%는 이제 뭐 99. 몇 프로 그런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겠는데. 우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 지금 원달러 환율 지금 2년 1개월 만에 1,250원이 넘었잖아요. 근데 이런 추세는 뭐, 이 강달러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추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환율이 오르는 속도는 다른 글로벌, 다른 국가들의 외환시장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변동성이 좀 적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만의 어떤 문제는 아니라서 오히려 더 이런 부분이 참 답답하게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원화 가치가 하락하니까 이제 외국인들의 환차손을 우려하면서 자산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들에 대해서 투매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어지니까 이게 지금 주식 시장에서는 좀 가장 걱정스러운 문제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달러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강달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농후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당연히 이제 뭐이그 금리를 이제 올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미국만 예로 들었을 때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 돈을 빌려서 투자할 수도 있지만 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이자가 또 오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자 부담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을 다시 팔고 이자를 갚는 구조로도 가기 때문에 이 강달러 부분은 분명히 주식시장에서는 악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제 긍정적인 면은 그거죠. 우리나라는 이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에 대한 품목에 대한 가격이 그, 뭐, 판매 가격은 그대로라도 이 강달러로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익 부분 같은 경우는 마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품목으로 좀그 위주가 되어 있는 우리나라 제조업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은 그나마 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질 수 있지만 이 환율 급등이요.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이제 자금 유출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쨌든 좀 우리는 투자 포인트를 여기서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어떤 쪽을 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역시 뭐 수출의 비중이 큰 기업들 그리고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역시 뭐 자동차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뭐 철강, 화학, 뭐 기계 이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쪽과 많이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는 이 반도체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이 주로 이제 미국과 관련돼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선 이 자동차 업종이 그중에서도 가장 큰 수혜를 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 이게 증명이 됐잖아요. 1분기 현대차와 이 기아의 실적을 봤을 때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던 점이, 물론 이제 뭐 판매에 대한 생산에 대한 그 부분도 훼손이 안 됐던 부분도 있지만은 이 환율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16.4% 뭐 증가한 1조 9조를 기록했고요. 9조 3천억.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무려 49%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 대비해서도 각각 뭐 현대차는 16% 그리고 이 기아 같은 경우 27% 올랐는데, 예상치에서 높았던 이유가 환율이 가장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업종은 환율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볼수 있겠고,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도 이 2월, 3월 초부터 주가가 시장에 뭐 크게 변동성이 없고 하향세를 보여주었을 때도 종목들이 잘 갔었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가장 큰 어떤 그 환율 상승에 자동차 업종은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더 커질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히려 지금 자동차 업종은 또 관심을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너무 우려감 때문에 많이 주가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특히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쪽에서 생산이나 여러 가지 면도 있겠지만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이 자동차 부품의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이 있었는데 하지만은 이 3월 달에 미국의 PPI 지수 발표 이후에 이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분이 둔화가 됐던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 바뀌면서 어떤 반발 매수세도 지금 들어올 가능성이 지금 가능성이 아니죠. 지금 들어오고 있죠. 예, 그렇죠. 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불과 1, 2월 달의 분위기가 좀 180도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 업종에 대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지금 매수를 전체적인 시장을 순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 종목들에 대해서 순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1분기부터도 지금 1분기 도매 판매를 본다고 하더라도 뭐 기아와 현대차 같은 경우 6%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2분기 이후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 가까이 이 4월 달에 늘어났기 때문에 우선 기아와 현대차의 이 전망, 그 판매 전망이나 전략 같은 경우에는 훼손된 상황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예, 그런 점에서 뭐 이제 반도체 부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반도체 쇼티지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도 봤을 때도 실적이나 뭐 판매, 생산 부분이 크게 훼손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역시 주가가 그제 떨어졌을 때 적금에서 관점으로도 외국과 기관은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앞서서 저희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양치기 소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올 초반에도 또 다른 분석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대내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이런 변수들이 있다는 거 항상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동차 업종을 이제 섹터로 뽑아 주셨는데 지금 흐름은 전반적으로 자동차 좀 좋게 흘러가게 좀 추세가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을 좀 보세요? 이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우선 전방차가 지금 앞서서 나가고 있고요. 근데 전방차도 지금 종목마다 좀 편차가 많이 틀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전방차에서 아시다시피 현대차, 뭐 기아, 현대모비스, 뭐 현대 3인방이라고 하죠. 이 종목들에 대한 흐름도 많이 좀 틀려요. 지금 보시겠지만 뭐 1분기 시작 발표 이후에 가장 그 상승세가 좋은 종목은 바로 기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작년 대비해서 1분기 시작도 좋았고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아가 현대차보다는 우선 지금 주가 흐름을 더 강하게 갖고 간다 볼 수 있겠고요. 물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아보다는 좀 낮게 나오는 현재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기아가 오히려 실적을 발표된 이후에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나 추정치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물론 좋게 나와서 추정치는 전년 대비해서도 올리고 있지만 불과 1개월 전에 추정했던 것보다는 추정치 낮추면서 목표 주가 좀 낮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적인 면에서는 현대차보단 기아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신차에 대한 어떤 출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대차보다는 기아의 SUV가 오히려 더 가속화되는 부분이 눈에 띄게 좀 좋아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뭐 자동차도 신차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 현대차보다는 이 기아 쪽으로의 좀 관심이 좀 많이 가져가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이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어떤 3인방 중에 하나지만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다른 좀 차트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현대차나 기아가 판매가 좋긴 하지만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전동차 부분이나 그리고 물류 비용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려감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판매나 여러 가지 매출은 좋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현대모비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이 전방 3인방 업체들은 주가가 종목별로 편의하게 좀 갈라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흐름이 이런 상황이면 최선호주를 꼽는다고 했을 때 이제 전방 쪽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좀 순환매가 내려올 만한 그런 쪽입니까? 부품 쪽입니까?
우선 뭐 기아를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기아나 현대차나 그렇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밑에 부품주로 봐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현대모비스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예. 가장 또 하나죠. 이 현대그룹주의 부품주라고 할수 있는 화신을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이 화신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 쪽에서 이 뼈대 있잖아요. 샷시나 이거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고객사가 거의 뭐 현대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가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이 늘었을 땐 바로 이제 실적에 연결되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이 화신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그룹주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조지아주에 공장을 세우는데 바로 따라서 공장 옆에 세우면서 현대차 그룹의 바로 옆에서 이제 생산하면서 납품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샷시라 말씀드렸는데 멤버스나 이쪽에서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어떤 다른 그 경쟁 업체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주들도 이런 샷시에 대한 기본 뼈대 구조를 변형을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신에 대한 의존도가 이 화신이 현대차와 기아에 의존하는 것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화신에 더 의존하는 구조이지 않을까. 이런 점이 지금 화신의 저는 이제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 전기차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 샷시나 여러 가지 뭐 프레임 같은 경우가 구조가 더 복잡해지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화신에 대한 수요 부분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이 올해 같은 경우 이런 구조면은 뭐 영업이익은 전 445억 이상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작년 대비해서도 거의 뭐 80% 이상의 증가에 대한 부분이니까 화신은 오늘 관심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신을 꼽아주셨습니다. 뭐 보니까요, 좋은 긍정적 리포트도 얼마 전에 또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대 기아 쪽으로 공급 비중이 거의 지금 90% 수준이라고 하니까 동반적인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자, 어쨌든 오늘장에서 1%대 상승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8,630원의 흐름인데 최근 들어서도 상승력을 그래도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좋죠. 굉장히 좀그 계단식으로도 잘 예. 가고 있고. 지금 목표 주가를 지금 증권사 같은 게 12,000원을 좀 보유 그이 정도 제시를 하고 그러네요.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정도는 이 PER로 봤을 때도 자동차 부품주도 한 12배, 13배 정도로 받고 있는데 12배를 적용했을 때 12,000원 정도의 목표 주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이 8배 내외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신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구간은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 군더더기 없어요. 뭐 주가가 4월 중순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차익실현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차익실현 안 나온다는 부분은 그거예요. 기존 갖고 또 투자자분들이 팔지 않는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는 9%대까지도 상승력이 좀 분출이 됐었는데 어제 한 1%대로 마감이 됐습니다. 2.9%대로 상승력 마감을 했는데 오늘장은 1%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참고하시고요. 목표가는 9,5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